어이 무거워. 손으로 해야겠다. 아 무서워서 손으로도 못해. 오, 어 퉁가루이 한 마리. 영상 보시기 전에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. 열심히 살겠습니다. 자 오늘도 고기를 잡으러 1위. 자 뭐가 있을까. 뭐가 있을까? 자, 오, 시리, 시리가 올립니다. 두 마리. 우차. 와, 물이 참 깨끗한가 봐요. 시리 두 마리. 와, 와 크다. 우차. 과연? 오, 새콤 꼬리가 잡혔습니다, 여러분. 와, 미꾸라지? 우와, 오. 오, 이 돌 좋은 게 많은데. 어디 보자. 어디 보자. 와, 올라가서. 뭐가 있을까? 우추! 우추! 과연? 오, 뭐야, 이거? 이게 뭐지, 이거? 야, 퉁가리에다. 우와, 이게 엄청 크다. 와, 검정 민물 망둑. 엄청 큽니다. 우와, 알가진 거 봐. 야, 엄청 크다. 야, 내가 잡은 것 중에 제일 큰 것 같은데? 와, 검정 민물 망둑. 이게 퉁가리. 오, 무서워. 얘는 진짜 조심해야 돼요, 여러분들. 그냥 맨손으로 잡으면 그냥 바로 가는 거예요, 그냥. 자. 좋은 돌이 없네? 요런 돌을 좋아하거든요, 물고기들이. 어, 이렇게 돌무더기 딱 있는데. 아, 여기다 이렇게 대고. 어, 과연? 오, 시리. 시리 한 마리. 여기 또 좋은 돌이 있네요. 딱 대고. 볼까? 없네. 1위. 어우, 조용하다. 엄청 고요합니다. 우와, 이 둘이 좋은 게 있네. 자, 흔들어 보겠습니다. 엄청 좋은 돌이에요. 이렇게 생긴 거 있죠? 어, 납작하게 생긴 게 뭔가 있을 것처럼 생겼어. 우와, 흔들린다. 우와, 발로 들어가. 들어볼까요? 아무것도 없습니다. 돌은 좋아한데? 들어볼까요?
오 뭐야? 아 돌멩이구나. 어 나 엄청 큰 메기가 들어간 줄 알았어요. 아 깜짝 놀랐네. 오 뭐야? 납자루? 와 납자루 두 마리가 들어갔습니다. 와 돌이 있어서 엄청 큰 물고기가 들어간 줄 알았어. 어 요 돌도 좋은데 요 돌이 좀 더 많은 것 같아. 응? 또 뒤집히네. 자 아무것도 없습니다. 야 요 요돌은 뭐 있게 생겼어. 큼지막히 생겨가지고. 우와 오씨 넘어질 뻔했어. 뒤로 도망가는 거 아니야? 일단 응? 국적어 한 마리? 우유 국적어 한 마리. 요런 들 참 좋아해요. 물에 들어가 있는데 어 납작하니 이렇게 있는 거. 들어볼까? 아무것도 없어. 뒤에 거. 어 잘 흔들려. 요 퉁가리 아주 작은 사이즈의 어 퉁가리 녀석이 잡혔습니다. 아 진짜 조심해야 돼. 이렇게 작은 것도 쏘이면 가요. 아파. 아니 아파. 아 큰데? 오 미끄러. 이거? 어우 겁나 무거워. 나 무게중심이 저쪽에 있으니까 여기 밟으면 될 것 같기도 하고 안 되네. 나와 나와. 오 뭐야. 우와 뭐야. 뭐야 저 큰 돌에 여기 있었다고? 어 발로 걷어차니까 잡혔네. 이야 와 색 이쁘다. 이게 지금 산란철이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. 아 여기 산란색을 띠고 있는 거예요. 이렇게 색이 산란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. 아 이거 매자다. 와 매자 두 마리. 우와 오 도망갔다. 그래 갈견이 돌고기들이요. 와, 큰 거 나올 것 같은데? 둘이 잘 흔들려가지고. 자, 들어봅시다. 우후, 납자루랑 쪼그라. 와, 이거 색 이쁘다. 진짜 이쁘다. 야, 색이 진짜 이쁘네. 쪼그. 납자루 돌고기, 이렇게. 어 여기 있다. 요 돌 마음에 들어요. 아주 깔끔하게 생겼어. 매력적으로 생겼어. 자, 세워. 내 흔들려야 돼. 와, 와 흔들리다. 흔들립니다. 와 들어볼까? 이야 납자루. 야 돌은 큰데 용어나 물고기 하나 있었던 거예요. 아 근데 정말 이쁘다. 어? 납재기 돌 발견. 가는 길마다 납재기 돌이 보여. 자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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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매력적으로 생겼어. 아 갑니다. 가끔씩 발가락이 지날 것 같아요. 뭐가 있을까? 뭐가 있을까?
와이까 우와 우와 퉁가리 봤죠? 이런 납재기 돌에 이런 퉁가리 등류가 많아요. 근데 무섭다 만지기. 아 색이 뽀얗네. 바로 물에 담가주겠습니다. 와. 이렇게 다소곳하게 보여있냐 이 친구들? 그냥 지나칠 수 없지. 요렇게 다소곳하게 보여있으면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요. 한번 흔들어주고 가야돼. 자 뒤에 돌부터, 원래 뒤에 돌부터 해야되는거예요 여러분들. 그런 다음에 여기 앞쪽 이렇게 흔들어주고 그 다음에 이쪽 돌을 요렇게로 하면 퉁가리가 나옵니다. 우와 아무것도 안 나올 것 같아. 얼마나 가슴이 콩닥콩닥하네. 야 퉁가리 색 이쁘죠. 아 요런 돌 또 지나칠 수 없지. 요런 돌이에요 요런 돌. 네. 그냥 지나치면 이리티비가 아닙니다. 자 어디보자 뒤에서부터 깔끔하게 이렇게 뒤에서부터 찍어주고 여기 요거 나올 것 같은데. 오 깜짝이야. 오 뭐야 오 뭐야 우와 나 진짜 깜짝 놀랐어요. 아니 손을 막 쳐. 와 진짜 깜짝 놀랐어. 와 아 미치겠다. 아 이제 놀랬잖아 얘들아. 와 진짜 크다. 퉁가리가 엄청 많네. 아 이제 메인 돌을 들어야 되는데 손을 그냥 냅다 쳐버리네. 아 넌 뭐지 꼭정구나. 아니야 검정민물 만두. 정식 용어를 사용하겠습니다. 아 나 진짜 놀랬어. 메인 돌을 들려고 했더니 벌써부터 물고기가 들어갔어요. 이야. 아 얘네 그래요. 퉁가리한테 쏘이면 이렇게 물고기가 옆으로 누워요. 기절한 거예요 기절. 아 빨리 살려줘야겠다. 퉁가리한테 쏘이면 이렇게 물고기가 기절합니다. 그래서 같이 놓기가 좀 애매해요. 자 우리 친구들. 자 꽤 많이 잡았죠? 와 퉁가리 대자. 와 이런 종류 엄청 많이 잡았습니다. 오 크다. 와 빨리 살려주도록 하겠습니다. 일단 요 매자랑 이 납자루가 이 퉁가리한테 쏘여서 정신을 못 차리고 있어요 지금. 야,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. 조심히 가 친구들. 그래도 야, 이건 진짜 커요. 또 검정 민물 망둥인데 엄청 큽니다. 쏠 것 같아. 물 것 같은데? 포악하게 생겼어. 아 조심히 가요. 꽤 많이 잡았는데? 자, 수초들다가. 좀 기절한 친구들이 있어요. 방금 얘도 기절한 거거든요. 요즘, 살아나고 있어요. 여기 수초 쪽에다가 넣어주면 쉬고 있다가 나갈 겁니다. 이 퉁가리한테 쏘여서 그래요.